화제의 뜬 뉴스들 정리해드립니다.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오전에 검색창 보니까 문화센터를 많이 검색하더라고요. 네. 땡땡땡 문화센터, 땡땡 문화센터, 땡땡땡땡 문화센터 등이 오전 10시께부터 실시간 검색 1, 2, 3위를 나란히 올라 차지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9월 가을학기 회원 모집 공고 때문인데요. 아. 매 분기 시행되는 공고지만 이번만큼은 반응이 달랐습니다. 주 52시간이라는 근무 형태 변화와 워라벨 시대라는 흐름이 많은 이들의 폭풍 검색을 부른 것으로 보입니다. 워크라이프 밸런스, 일과 네. 삶의 균형. 그거죠? 네, 그렇습니다. 문화센터 역시 저녁 강좌를 늘리고 직장인을 겨냥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는데요. 퇴근 후 간편 요리법이라든지 워킹맘과 대디가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강좌 등이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높은 인기 때문인지 신청 대기 뜨는 거 처음이다. 노래교실 신청하는 데만 10분 걸렸다. 이런 농담 섞인 불만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아, 문화센터 강좌와 관련해서는 문센데이라는 단어를 좀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문센데이? 네. 말 그대로 문화센터 가는 날을 줄인 건데요. 젊은 엄마들 사이에서 문화센터를 문센으로 줄여 부르면서 생긴 네. 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안타까운 소식. 돌도 안 된 아기가 이 보육교사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고요? 그렇습니다. 화곡동 어린이집으로 많이 검색하는 사건인데요.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사 김 씨가 오늘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CCTV 확인 결과 김 씨는 어제 낮 생후 11개월 된 아기에게 이불을 씌운 상태에서 온몸으로 올라타 아기를 눌렀다고 합니다. 아이고.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잠을 자지 않아 억지로 잠재우기 위해 그랬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참. 정말 분노가 치솟네요. 네, 정말 울분 터뜨리는 분들 많으신데요. 직장 때문에 아기를 매일 어린이집에 맡겨야 하는데 이런 뉴스 볼 때마다 무섭습니다. 워킹맘들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라는 댓글 볼 수 있었고요. 대통령님, 장관님, 도지사님, 아이를 낳으라고만 하지 말고 지금 자라고 있는 아이들 잘 돌보겠다고 하세요. 세금 걷어 돈을 푼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라는 일침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세월호 유가족 예은아빠 유경근 씨가 국가가 손을 놓았다라고 한 말이 생각납니다. 라는 반응이 있어서 그야말로 숙연해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 폭염 때문에 노약자분들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네. 이 30대, 40대도 목숨을 잃은 사례가 있어요. 지난 16일 오후 4시께 세종시 보도블록 작업을 하던 30대가 열사병 증세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 날 사망했습니다. 네. 작업 당시 세종시 낮 최고 기온이 35.5도였고요. A씨가 병원으로 옮겨질 당시 체온은 43도였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런가 하면 지난 14일에는 혼자서 산에 갔다고 나갔던 40대가 5일 만에 충북 천태산 등산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정말 이런 날씨에는 장시간이 아니더라도 한낮 외출 자체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폭염이 계속된다고 하니까요.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렇게 더울 때는 또 지칠 수 있어서 잘 챙겨 먹어야 되는데. 예, 그런데 정말이지 이 물가가 한낮 기온처럼 오르기만 해서 걱정입니다. 가격 정보 종합 포털 참가격을 보면 가공식품 중 된장, 어묵, 햄 순으로 소폭 상승했고요. 채소류 중에서는 배추와 오이가 올랐으며 제철 감자는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축산물 중 삼겹살은 상승세라고 하고요. 한우는 비수기로 하락세입니다. 폭염에 가축이 집단 폐사하고 있다 이런 뉴스들 보셨을 텐데 네네. 아직 달걀 수급에 영향을 끼칠 만큼은 아니지만 정부는 산란계 폐사 및 산란율 저하가 예상된다며 수입 달걀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 좀 많이 검색된 인물은 누가 있나요? 평창 동계올림픽 아이스댄스 국가대표 선수로 출전한 민유라, 알렉산더 겐리미인데요. 예. 이 두 사람이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요? 내탓 공방 또 후원금 문제로 현재 설전 중입니다. 갬린 씨가 먼저 SNS에 해체 소식을 전하자 민유라 씨는 갬린 씨의 나태한 훈련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후원금에 대해서 갬린 부모님이 시작한 것이라 모두 갬린 부모님이 갖고 있으며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잘 모른다라고 밝혔는데요. 논란이 되자 민 씨는 갬님의 요청으로 글을 삭제한다며 현재 게시글을 내린 상태입니다. 예. 이후 오늘 갬님 씨가 민유라와 그의 부모님의 비열한 행동에 충격을 받았다며 민 씨의 주장이 모두 거짓이고 증거도 있다라고 맞섰는데요. 후원금에 대해서는 합의에 따라 배분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뭐 정말
호흡이 잘 맞아야 되는 아이스댄스인데. 그렇습니다. 안 되겠네요.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앞서는데 한 누리꾼은 재미교포 선수와 귀화 외국인이 한복을 입고 홀로 아리랑 연기를 할 때는 감동이었다라며 아쉬워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두 명의 주장이 완전히 다르다. 이럴 때는 좀 기다리자라는 심판 같은 댓글이 있는가 하면 돈 문제가 끼니까 사이가 멀어졌네 라면서 마치 스트라이크 직구를 던지는 듯 비판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였어요.